네, 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로 넘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밀라노로 넘어간 이후, 그리고 그 밀라노로 넘어간 다음에 만든 어떤 예술 작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라는 그림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 아마 모나리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은 아마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두 개가 밀라노에 있을 때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스케치라든가 노트라든가 그리고 실패했지만 기마상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아마 밀라노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루비우스 인체를 그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하간 일단은 그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밀라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두 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분량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밀라노의 이야기는 세네 차례에 끊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로 가기 전에 그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태구지만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작품을 더 하는데 완성작으로는 지네브라드 벤치의 초상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누아의 성모로 불리는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동방박사의 경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황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히에로니무스하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는 미완성이었고요. 그리고 베누아의 성모 그리고 지네브라드 벤치의 초상 요거 두 개는 완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 사람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작품들이 좀 있어서 더 이상 피렌체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자리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 사람을 밀라노로 보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죠. 물론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밀라노로 보냈던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던 피렌체와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로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만 물론 지금도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가 조금 좀 다른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하간 지금은 그래도 하나의 나라죠. 하지만 이때는 거의 대부분 도시국가였습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맨날 뜯고 싸우고 맨날 그런 곳이 바로 이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도시국가 중 하나인 피렌체를 정복한 가문이었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이 그러한 정치적 공작을 위해서 자신들이 후원을 했었고 자신들이 아끼던 예술가들을 각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보티첼리는 로마로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안드레아 데 메르키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 이 사람은 베네치아로 갔었습니다. 이 베네치아로 갔을 때 안드레아 데 메르키오가 그때 당시에 뭘 만들게 되냐 그러면 지금도 베네치아 가보면 그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면 되냐 그러면 스콜라 그란테 디산 마르코라는 곳이 있는데 스콜라 그란테 디산 마르코라는 곳은 나중에 제가 틴토레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스콜라라는 것은 스콜라라는 개념으로서 무슨 학교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콜라 그란테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디산 마르코는 성마가 성인의 큰 스콜라라는 뜻인데 그 시민단체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앞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기마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마상이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의 기마상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기마상인데 그거를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메디치 가문이 베네치아로 그 사람을 보냈을 때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도 마찬가지로 밀라노로 보내지게 됩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로 가게 된 계기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내기 위해서 갔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거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끼어서 간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에게서는 이게 하나의 기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어디로 가서 성공을 하기로 원하느냐? 밀라노, 기회의 땅 밀라노로 가게 되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밀라노가 엄청나게 뭐막 발전돼 갖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피렌체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 이제 소문이 퍼지잖아요. 이 사람 제대로 그림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 이제 밀라노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타겟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타겟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애의 손길을 보냈다고 그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소서를 써서 보낸 거죠. 쉽게 말해서 자소서를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이었습니다.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은 그때 당시에 밀라노의 대공이었는데, 대공이라 그런다면 밀라노 공국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을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의 세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은 야심도 많고 좀 잔인하고 좀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엄청 야만은 아니죠. 야심가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조선에는 세조가 단종을 그렇게 폐위하고 자기가 그걸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도 자신의 조카를 살해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조카가 그 죽거든요. 급사합니다. 급사하는데 그때 아마도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이 독살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하간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을 좀 채용해 달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어떻게 본다면 자소서 같은 것이겠죠. 자소서를 쓸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소서에는 약간 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소서인 편지도 상당히 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다가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정말 이것저것 정말 많이들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자기가 엄청 가볍고 금방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교량을 만들 수 있고, 혹은 뭐 지붕이 덮인 사다리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른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대포를 만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다 잘 만든다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신을 어필을 하고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냐? 그리고 나는 그림도 그릴 줄 압니다 라고 자기의 능력을 어필했던 게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로 갔을 때 이 사람은 화가로 갔다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뭐였었냐면 음악 특사였습니다. 다빈치가 음악 특사로 가게 된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음악을 잘 다루었었고 이 사람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안을 해서 자기가 직접 악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록 조르지 바사리의 기록에도 보면 조르지 마사리라는 것도 역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가능하면은요, 요거 볼 때 제가 이전에 뭐 르네상스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 조르지 마사리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 사람이 기타, 지금으로 치자면 기타 같은 거죠. 기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악기를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타가 상당히 독특한데 제가 지금 이미지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기타는 말 머리뼈 같은 거 있죠. 말 머리뼈나 소 머리뼈에다가 음박을 칠합니다. 은으로 이렇게 도금 비스무리하게 해갖고 그걸로 이제 기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뮤지엄에 가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는 어떤 그 악기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음악을 했었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음악을 좀 잘 작곡도 하고 막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원래 밀라노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라노에 그렇게 가서 17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17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만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살라이라는 사람이었죠. 살라이라는 이름은 사실 별명이고요. 이건 작은 악마라는 어떠한 의미의 별명인데 이 살라이라는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되니까요. 이게 원래 이 살라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수였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잔 자코모 카프로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잔 자코모 카프로티가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수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제자이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애인도 되는 사람이죠.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제목은 살바트로 문디라는 제목의 살라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살라이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자기 기록에 보면 살라이를 제자라고 했지만 실제 제자라기보다는요 조수이자 필경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필경사라는 직업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삶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필경사라는 것은 글을 베껴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필경사로서 활동했던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살라이는. 살라이의 이 그림, 살바트로 문디를 보시면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그림,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2018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거래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목도 똑같고 이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똑같고 표현 방식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살라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꼭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러한 것들처럼 여하간 살라이와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도나토 브라만테와 그리고 프란체스코 디조르조라는 사람이었죠. 도나토 브라만테는 사실상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그 미켈란젤로와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어떤 조각가로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건축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명하죠. 브라만테가 나중에 미켈란젤로를 상당히 시기하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고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도나토 브라만테의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 헤라클레이토스와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라는 어떤 제목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죠. 이 두 사람을 그린 그림을 보시면 한 명은 자신, 도나토 브라만테 자신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딱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잘생겼죠. 잘생겼기 때문에 그중에 별로 둘 다 잘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잘생긴 쪽이 있죠. 그 머리가 아직 안 벗겨진 그 황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이 표정 보면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막 울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이 울고 있는 표정에 이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인데 이 데모크리토스의 모델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이 웃고 있는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사람의 모델이 바로 도나토 브라만테 자신이죠. 브라만테가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를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를 우는 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약간 낙천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면에서는 엄청 이 사람이 성격이 괴팍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도나토 브라만테와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니죠. 그의 모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때 밀라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밀라노에서 만나게 된 계기는 다른 것보다도 밀라노 가면 반드시 가는 어떤 관광지가 있죠. 그게 하나만 해놓으면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성당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인데 이 두오모 대성당에 보시면은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는 티부리오라는 것이거든요. 티부리오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요. 이게 성당에 보시면요,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당 그 지붕 꼭대기에 랜턴 같은 게 있어요. 랜턴? 뭐, 등대 같은 건데. 아무튼, 그걸 티브리오라고 합니다. 이 밀라노 대성당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합니다. 그때 공모전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 9명 예술가들이 여기에 공모전에 모여서 서로 간에 뭐 논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구상해내게 되는데 그때 브라만테하고 그리고 다빈치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밀라노는 프란체스코 디조르조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죠. 프란체스코 디조르조라는 사람은 원래 밀라노 사람은 아니었고 시에나 사람이었는데 시에나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만한 사람이었죠. 물론 디조르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시에나의 다빈치라고 불리진 당연히 않았지만 지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프란체스코 디조르조였습니다. 그리고 무척 유명했었죠. 그래서 밀라노가 디조르조를 시에나에서 밀라노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밀라노 대성당의 티브리오를 설계하는데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때 다빈치와 그리고 브라만테와 디조르조가 만나게 되고 상당히 친밀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디조르조가 파비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파비아로 갈 때 다빈치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비아로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대성당, 파비아의 대성당, 그 파비아도 마찬가지로 밀라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그 파비아에 가보시면 거기에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도 건축하는데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문 역할을 디조르조에게 시켰던 것이고 그 디조르조가 갈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끼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로 갔다가 파비아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축으로 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끼어서 가고 이렇게 되다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파비아의 비스콘티 도서관에 가게 되죠. 그리고 비스콘티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책이 바로 누구의 책이었느냐.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의 책이었습니다.